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쌤 홍원장입니다. 경희대, 의대, 지대, 한의대를 목표로 이렇게 입시를 치르고자 하는 해외 고졸 학생들에게 쉽지 않는 그와 같은 벽이 느껴집니다. 일단은 3년 특례 학생들은 지원 자격 자체가 3년 특례 조건을 갖췄더라고 하더라도 모집을 안 합니다. 즉 특례로는 의대, 지대, 한의대 모두 다 한 명도 뽑지 않겠다는 것이 경희대의 방침입니다. 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기준으로 해서 의대, 치대 역시 뽑지 않고 한의학과만 일부 모집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희대에 의치한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해외 고졸을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특례 자격이 되지만 특례로 경희대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성장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고졸 수시 기준으로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네온르네상스 전형에 일찍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원래 학종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내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고생 용도였죠. 그런데 경희대는 초기서부터 해외 고생에게 개방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틈새를 미리 알았던 일반학과, 비의학계열 학생은 특기자에 비해서도 수월하게 네, 경희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만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특례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 고졸 수시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네온르네상스 기준으로 노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소수의 그와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 관련해가지고 저는 리터니 인포 사이미 팀과 그리고 의대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히포크 파테스 선서 히포메디 선생님들과 협업을 해서 네, 의대에서의 그와 같은 학과적 전공적 요소랑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특례 입시 경험을 했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해외 고졸 수시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와 성격이 다른 해외 고졸 수시 입시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강 두 가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인데 자, 요 부분 것은 경희대 제외국민 특례 전형 모집 요강입니다. 서울 캠퍼스 보면은 의학계열에 유감스럽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가운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한의과대학밖에 없습니다. 한의과대학에 두 명 이내로 뽑는 그와 같은 전형이 외국에서 전교육과정 이수자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컨설팅 통해 가지고서 합격생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서 네, 갔었습니다. 박모 학생입니다. 중국의 네,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가 아니라 3년 특례 학생이거나 또는 3년 특례가 자격이 없는 그냥 해외 고졸 그런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경희대 의대는 아예 모집을 안 하고 한의대도 모집을 한다고 해봤자 3특은 없고 약학대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도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약학과랑 약과학과, 한약학과는 한의학과랑 전혀 다릅니다. 그냥 한약학과 있고 약과학과 있습니다. 이것도 약대랑은 전혀 다릅니다. 별도로 PT시험 봐서 약사가 돼야 됩니다. 한약학과긴 하지만 한의학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과대학 기준으로는 약관명 2명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만 해당한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득이 해외 고졸 수시 기준으로 경희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의 아주 우수한 학생, 정말 교과 내신 좋고 그야말로 탑 네, 1%, 2% 학생들이랑 경쟁할 자신이 있나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네, 한국 학생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 부분 것에 있어서 국내 고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외 고졸 학생도 충분히 지원을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 것의 틈새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경희대 네, 학생부 종합전형 노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 확인을 해주시면은 네, 네온 레네상스 전형 경희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지원 자격에 국내고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네, 국외고입니다. 국외고에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자, 졸업 연도 부분 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졸업 후 2년 반이라든지 졸업 후 3년째 남은 지원 못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은 수시로서 해외고 졸 학생도 졸업 연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고 네, 최근 2년 이내 졸업자도 가능하고 그 이전의 졸업자도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 거 말씀드립니다. 대 전형 요소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건데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은 전형 요소에 있어서 네, 서류 평가로 정성 평가를 하고 학생부에 대해서 트랜스크립트 교과 성적 GPA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류 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부분 거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정성 평가할 거 해외고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 기록부라기보다도 트랜스크립트 성적 증명서고 성적 증명서의 정량 평가 부분 건데 예, 정량 평가 교과에 대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 관련해 가지고서 정성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성적 종합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 네온르네상스 전형이 좀 깜깜이 전형이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면접 최종적으로 있고 수능은 보지 않습니다. 네온르네상스 전형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단계 성적을 70%로 줄고 최종 면접이 30%입니다. 왜 그러면은 해외고졸 수시에 학생들이 경희대 의식을 못하는지 실질적으로 특례 자격이 있는 학생은 특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6개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 의대, 한의대, 치의대 이렇게 넣는 학생 정도의 수준이면은 대부분 국제학교에서 어느 정도 AP나 IB를 여러 과목 했고 그리고 점수도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고 뭐 이 지방의대라든지 또 아니면은 스카이급의 대학에 학부를 같이 지원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 자격이 오히려 함정이에요. 특례가 되니까 나는 특례로만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례로 대학 입학이 쉽지가 않는 것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시 카드를 한두 장을 좀 남겨두라는 거죠. 꼭 7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특례에다 6개를 넣지 말고 대부분 특례로 대학 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최초 합격이 힘들어요. 최초 합은 정말 학과별로 한두 명 모집하고 특히 의대는 안 뽑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또 추합에 가서 두세 개 합격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12월 달에 가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니까 어차피 한 학생이 6개 정도를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초합으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추합으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비슷한 대학이 합격돼 있어요. 그죠?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대학은 하나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흉내에다가 모든 카드를 쓰지 말아라. 하나를 남겨놔라. 그렇게 해서 수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전형은 면접이 정말 입시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맨 뒤에가 면접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지금 확정을 하고 입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경희대 네온르네상스 전형 지원하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해주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학과는 너무 많이 보냈어요. 해외고졸 수시로 정말 교과 내신만 있으면은 토플 토익 성적 필요 없고 SAT, AP 없어도 일반 학과 네온르네상스 전형으로 많이 보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틈새에도 이제 웬만큼 학생들이 다 일반 학과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의대, 한의대 이렇게 치의과는 감히 수시로 해외고졸 학생이 지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리고 그리고 네, 경희대 최종 합격에 영광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원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온르네상스 전형 한의학과 인문 13명이 있고 자연이 30명이 있습니다. 이 국내고생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모집되어지는데 인문계 13명과 자연계 30명이 한의학과 기준이고 해외 학생들은 인문자연 구별 없으니까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 기준으로 해서 55명이고 치의예과 기준으로 40명입니다. 이와 같은 인원들의 여러분들이 과감히 도전장을 내라 하는 부분이고, 의예과 55명 중에 아무리 그래도 해외고 수시학생 한두 명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의예과, 치의예과 있는데 한의예과는 조금 요새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치의예과는 여전히 어렵고요. 그래서 특히 좀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은 의예과, 치의예과보다는 한의예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네, 틈새를 잘 공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경희대의 특성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전형 일정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서 접수는 코로나 때문에 9월 중순 이후입니다.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이 9월 24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9일 날, 그리고 면접이 한참 뒤인 12월 19일, 20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27일 날 연말 가야지 비로소 합격자,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네, 특히 이제 네온 르네상스 전형은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문화인이 있고 세계인이 있고 창조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학인이 있었는데 과학인과 창조인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자격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때 어느 목록에다 표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고졸 수시 학생들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 세계인,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인을 강조합니다. 네,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다만 토플 토익 성적 못 넣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경희대가 주장하는 GCS라고 있습니다. Goodwill, 선의, Cooperation, 협동, 서비스, 봉사. 선의, 협동, 봉사의 정신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이 부분이 경희대에서 요구하는 세계인,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이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잡아가고, 결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의료인,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의사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을 하는데 무슨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냐,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의학의 세계화라든지, 또 이번에 특히 의대랑 치의대는 얼마나 좋아요. 치의의 구강위생이라든지 의예과의 감염내과라든지 하는 것은 지구적 차원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WHO 의장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표준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강한 의료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과 같이 어학에 뛰어나고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갖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의료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세계인으로서의 주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한의예과 먼저 정원 얘기하면은 해외고졸 기준으로 인문자연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하고, 의예과는 55명, 치의예과는 40명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전형 방법 1단계에 서류 100% 기준으로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로 줄고 면접 30% 기준인데, 이 면접이 또 의예과 면접, 치의예과, 한의예과 면접은 일반 다른 비의학계열 면접과는 다릅니다. 비의학계열 면접이면 10분 정도면 면접 전체가 끝나는데, 의학계열은 지금까지는 30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학생들에게 대해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학생에 대한 답변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주는 부분이고, 교수님들의 질문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처럼 MMI, 미니 다중면접, 멀티미디, 미니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건 아니지만은 여하간에 제시문이 있고, 그래서 경희대 네온 르네상스 의예과 면접만큼은 저희 히포메리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철저한 준비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30분에서 25분으로 2021학년서부터는 시간이 5분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면접이 뒤에 있습니다.
12월 19일, 20일이고 합격자가 27일 날 발표입니다. 예, 그 중간에 자소서를 정말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게 잘 구성해야 됩니다. 추천서는 2021학년서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변동사항 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추천서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면접시간이 5분 줄었다. 그렇지만 25분 상당히 많은 시간이다. 관련해서 면접 일정입니다. 네, 의학 계열은 인문자연 관계없이 한의학과 또 의학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면접을 보고 날짜는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학 계열 면접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그 면접 기준으로 의학 계열 의지하는 제시문 면접이고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도대체 그러면은 경희대 해외고졸 수시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무엇을 가지고서 선발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특히 지금 경희대를 비롯해가지고 일부 대학들에서 워낙 특기자 전형, 특례 전형이 적다 보니까 해외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사실은 국내 학생 전형에다가 해외고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모집하는 전형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상당수 중에서 국내 학종처럼 SAT 성적, 그리고 ACT 성적, IBT 토플 성적 모두 제출하도록 똑같이 적용을 해놓는데 무엇을 가지고 뽑으란 말이냐 하는 부분이죠. AP 이그잼 성적 있죠. 그리고 IBDP 기준으로 해서 45점 만점 이렇게 받은 성적표 역시 제출 안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서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변별 요소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공통서류에 예, 온라인 제출 서류가 있고 우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우편 방문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서류는 뭐 다 지원자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소서는 UA 어플라이에다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네, 수정하지 않은 상태가 최종적으로 제출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내고 학생들은 이와 같은 것을 제출하는데 해외고 학생들 이 기준으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공통서류는 국외고등학교 전체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또는 디플로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트랜스크립이죠. 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포스트 인증이나 영사관 인증 받아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학 고등학교의 학제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서류 A4 사이즈 단면 기준 3페이지 이내 이 부분이 뭡니까? 스쿨 프로파일입니다. 스쿨 프로파일 준비해주고 그 학교의 성적은 어떻게 그레이딩 시스템은 어떻고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어떻고 학사 일정은 어떻고 그리고 대학 입시 실적도 있으면 좋아요. 보통 공식적으로 발행을 해주는 그러한 네, 스쿨 프로파일이 있고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학교의 레터 방식으로 요구해가지고 발행받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고긴 한데 국내에 거친 적이 있다. 그럼 국내 생기부 제출해주면 되고요. 이제 선택서류인데 선택서류가 아닙니다. 선택서류가 오히려 필수서류만큼 더 중요하다.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 부분이 바로 기타 증빙서류 네, 경희대 양식에 맞게끔 네, 유의사항을 확인해가지고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 대학별로 명칭은 다르지만은 기타 증빙서류 경희대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력을 증빙해야 됩니다. 미래 의료인으로서 또 미래 한의사로서의 그와 같은 자질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인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 의대 컨설팅 하다 보면은 네,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많은 활동이 있는 학생들은 좀 수월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활동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증빙 서류를 내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네, 의료봉사가 꼭 없어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얼마든지 네, 증빙 서류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일단은 국외 고등학교 해외고 학생의 서류 제출 유의사항을 먼저 보고 그리고 증빙 기타 증빙 자료 양식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여러분이랑 같이 경희대 집요하게 우리가 탐구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서류 아포스티 인증 뭐 디플로마 학생부 성적증명서 그래서 디플로마 또는 서티브 오브 그레듀에이션 디플로마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인증 받아라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번역 공증 영어랑 한국어 외에는 번역 공증 해야 되고요. 일반 공증이나 아니면은 아포스티 인증 받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관련해 가지고서 동일 인증명서라든지 출입국 사실 증명서 관련한 부분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 증빙자료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에게 그 양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기타 증빙서류 목록표, 연세대에서는 이것을 기타서류 목록표라고 하고 고려대에서는 학력증빙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경희대에서는 기타 증빙서류 목록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번 붙이는 것, 번호 붙이는 것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기재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priority, 주고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1순위로 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 것은 상담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비교과 활동의 명칭을 기재하는데 활동명에다가 유사한 성격의 활동은 한 개의 활동으로 기재 가능하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많다, 아니면 학업 관련 활동이 많다, 아니면 전공적성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많다라고 하면 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활동 기간 잘 기재해주고요. 해당 페이지는 1에서 15페이지까지의 활동명을 해당되는 페이지에 기재합니다. 1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단면 15페이지 및 목록표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제출한 순서대로 총 15페이지까지만 서류 평가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많다고 해서 그 이상 오버되면 안 돼요. 오버플로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약해가지고서 또 부족한 학생은 반대로 분류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주의할 사항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은 지장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양식입니다. 이 기준으로 연번, 활동명, 그리고 활동기간 해당하는 증빙자료의 페이지 부분 것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 15매까지 페이지가 작성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 연번으로 할지 그리고 한 활동에다가 활동 기간 작성하고 해당 페이지를 몇 개를 넣을지에 따라 가지고 최소 한 페이지서부터 많게는 서너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것에 여러분들이 온갖 공을 들여야 되는 거고 사실은 처음에는 활동이 없어서 나는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막상 상담을 하고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갖춰져 가는 학생들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타 증빙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희대 총장 명의로 이렇게 수신자로 해서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넣고 어떤 서류를 못 넣느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의 작성 제출을 중수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 즉 국내 고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인 어학 성적 제출 못합니다.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역시 제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교과 관련해 가지고서 학습 능력에 따른 교외 수상 실적은 되죠. 그러면은 비교과 관련한 교외 수상 실적은 어떤가요? 그건 제출할 수 있죠. 활동과 관련된. 자, 그 다음에 국외 대학 진학 시 요구되는 시험 성적, SAT나 ACT 성적 못 넣어요. 자, 토플, 토익 못 넣죠? 그 다음에 외부 학력 관련되는 그와 같은 시상 못 넣죠? 그 다음에 SAT, ACT 성적 못 넣죠? 그 다음 걸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AP나 IB 성적 등을 제출할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한. 자,
그렇다고 하면은 토플 토익 못 넣고 그리고 SAT, ACT도 못 넣고 표준화된 자료가 없잖아요. 네. 이 전형 자체가 그와 같은 수능이라든지 표준화된 학력 자료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P 매년 5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이 5월 달 시험 보는 AP 이그잼 성적을 7월 달에 보통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금년도는 물론 온라인으로 시험을 받고 조금 늦게 나옵니다. IB 성적, IB DP 기준으로 해서 45점 만점에 몇 점이냐 제출했을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하고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IB DP 성적도 못 넣고 AP 이그잼 성적도 못 넣고 그런데 교과 성적은 GPA는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특히 아예 학교에서 코스웍으로 AP를 이수하게 해서 트랜스크립에 GPA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학교에서 매긴 성적 있죠. IB도 학교에서 매긴 코스웍 성적 또는 프리딕티드 스코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것은 어떻게 하냐?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죠, 그거는. 더구나 이번에는 IB 성적이 IB 이그잼 자체가 취소돼가지고 프리딕티드 스코어로 해가지고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IBDP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TOK까지 포함된 그와 같은 완결된 성적이 아니라 본인의 코스웍에 맞는 그와 같은 트랜스크립 상의 교과 성적 부분 것은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AP 성적과 IB 성적을 제출했을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된 AP나 IB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그와 같은 교육 과정 관련해 가지고서 코스웍으로 GPA로 이렇게 트랜스크립상에 찍히는 그러한 IB 성적 또는 AP 성적 이와 같은 부분은 충분히 반영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표준화된 전체 기구 즉 AP 칼리지 보드 성적이라든지 IB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IB DP 성적 부분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발행하는 그와 같은 트랜스크립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AP 코스웍 성적이나 IB 서브젝트 성적 관련한 부분 것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해외고졸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우리말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1, 2, 3번 항목은 대개 공통 항목이긴 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관련성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가 있게끔 써줘야 됩니다. 네. 관련해가지고서는 의대 자소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의대 전문 자소서 컨설팅을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4번 항목이죠. 지원 동기랑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작은 노력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항목 쓸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서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항상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What you did가 중요한 게 아니라 So what you felt, what you thought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소서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자소서는 어쨌든 간에 미리미리 제출 준비해 놓고 온라인 열리면 제출해 주시고요. 면접은 멀리 12월 달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네, 경희대 해외고졸 의대치대 한의대 기준으로 해서 해외고졸 수시 매우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특례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특례 입시도 하면서 이와 같은 해외고조 수시에 과감히 지원해가지고서 같은 레벨의 대학이 여러 개 합격하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기회비용이 큰 그러한 진학보다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어떤 기회를 또 한번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기회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보상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해외 고졸 의예 치의 한의에 관련해 가지고서 리턴 인포사이미 팀과 그리고 히포메디 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스타팅 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